안녕하세요. 오늘은 R&D 플러스 DPP 모델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DPP 모델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상품에 손을 갖다 댔을 때그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미리 입력되어 있는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음성 또한 추가할 수 있고요. 다국어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결제창에서 원하는 상품에 손을 갖다 댔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제의 경우에는 그냥 결제와 택배 결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결제는 보시다시피 결제가 진행되는 거고요. 택배의 경우에는 뒤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주소란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번호로 주소를 한번 입력해 놓으면은 추후에는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입력되어 있는 주소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입력되어 있는 주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해당 그림에 따라 결제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는 모델의 경우에는 식권 또한 구매를 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택배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뒤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결제 및 배송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본인 확인 서비스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기입이 완료되면 문자 발송을 눌러주시고 해당 사진과 같은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그대로 스마트폰 본인 확인 서비스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주소 추가란이 나오게 되는데 주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 검색란에다가 본인의 주소를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이 완료됐으면은 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뒤 상세 주소를 적어 주신 뒤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됐으면은 저장된 주소를 선택하신 뒤 카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에 있는 포스기에 카드를 꽂아 주시고 결제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나오게 되고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시면은 카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된 뒤에는 해당 사진과 같은 주문 내역이 문자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상 R&D 플러스 DPP 모델 택배 발송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